예,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의 퀴즈가 나갔었죠? 뭐가 나갔었나요? 곰이 이렇게 등장할 때, 이렇게 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코부터 천천히 조금씩 나타나고, 그리고 사라질 때도 여기서 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기가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게 한번 코드를 바꿔보자. 그래서, 기가가 일단 시작을 할 때는 무조건 하고 쇼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repeat until 타칭 엣지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하게 하는 거죠. 요만큼 빼내고 repeat until이 아니라 컨트롤에서 repeat해서 리피트 언틸 그것도 괜찮겠다. 그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다시 리피트 언틸 다시 불러올게요. 그래서 x의 값이 무엇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x 좌표의 값이 이렇게 쭉 왔을 때 이렇게 됐을 때 x 값이 마이너스 240이나 좀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들어서 오퍼레이터 들어서 무엇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40 마이너스 240이고 그리고 예 기가의 x 좌표 값 모션의 x 좌표 어디 있나요? x 포지션이 여기 있네요. 요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이전에는 엣지에 닿자마자 사라졌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사라져 나가는 형식이 되겠죠. 그리고 등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장할 때도 go to에서 요렇게 마이너스 150 플러스 그냥 240으로 하는 거라죠. 그죠? 그러면 끝까지 갈 거예요. 안 볼까요? 클릭해서 I must. 들어가고 왔습니다. 곰이 나타났어요. Oh no, it's a bear. 갔다가 그렇죠. 그렇죠. 해서 점점 사라지고. 그죠? 그리고 240보다 더갈 때까지가 아니라 280까지 해야겠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repeat until을 그대로 bear에게도 가서 이렇게 해줄게요. bear의 repeat until 가져와서 밑에 요 부분이었죠? repeat until. touching edge가 아니라 x 포지션이 이렇게 될 때까지. 그리고 얘도 곰도 240으로 가서. 그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죠. I must. 볼까요? 그리고 나의 곰이 나타나고 Oh no, it's a bear. 그렇죠. 코부터 나타나서 도망을 가고 곰이 잡으러 오고 그죠? 좀 비슷하게 됐습니다만은 마무리 부분이 이렇게 돼서 마무리 그리고 곰이 가는 방향이 똑바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비스듬하게 오네요. 그죠? 그 부분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포인트 인 디렉션에서 이 부분입니다. 모션에서 포인트 인 디렉션 마이너스 90을 주죠. 그죠? 마이너스 90을 주고 이렇게 바꿔주고 그러면 똑바로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280까지 간 다음에 리피트 언틸 다음에 예 뭐예요? 기가부터 먼저 기가부터 하이드 숨기는 걸 할게요. 루기죠. 루기에서 하이드. 하이드. 그리고 게임이 시작할 때는 쇼. 항상 게임 시작하는 순간에는 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쇼. 그죠? 그래 다음 게임에서 등장할 거 아니에요. 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줘야겠죠. 베어도 여기까지 온 다음에는 하이드. 숨고. 그죠? 게임이 시작할 때는 나타나고. 그러니까 hide when I receive a backdrop 할때 show 나타나고 when I receive 할 때도 yes 또 show 나타나고 됐네. 곰은 잘 나타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hide 됐습니다. 이전과 바뀐 코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다시 한번 실행시켜 I 볼까요? must. 그리고 곰을 만나고 Oh no, it's a bear. 도망가고 잡으러 가고 곰이 너무 빨리 간다 그죠? 곰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 15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I 다시 must.
하고 곰이 Oh 나타나고 no, it's a bear. 그래도 곰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도 곰이 좀 빠릅니다. 여기다 약간 웨이트 1초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 2초 정도 주죠. 2초를 주면은 I am lost. 조금 곰과 거리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Oh no, it's a bear. 그리고 도망가고 오 2초가 아니라 바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스위치 백드롭트에서 hide wait 2 second 하고 2초를 기다리게 한 다음에 가서 마이너스 90도 똑바로 놓고 있고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2초가 지금 안 먹히고 있어요? 그죠? 3초를 줘볼까요? 3초. 베어입니다. I am lost. 다시 가고 나타나고 Oh no, it's a bear. 그리고 도망가고 거미 잡으러 오고 됐네요. 그죠? 근데 2초로 해도 될것 같은데 왜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값을 바꿔가면서 한번 여러 가지 방향을 여러 가지로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치를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그림이 나올 때까지 각종 수치를 바꾸고 순수도 바꾸고 하이드와 쇼를 언제 하이드하고 언제 쇼를 할 것인지 잘 생각해 가면서 이렇게 스토리를 구성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곰이 또 무슨 곰과 어떤 기가 사이 어떤 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대화도 한번 넣어보시고 해서 여기 있는 코드 참고하셔서 선생님이 작성한 코드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코드를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너무 길어요. 또 얘는 너무 기니까 이걸 둘로 나누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입니다.